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백야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순간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왜 아무도 모릅니까?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저지릅니까? 어둠 속에서, 익명 속에서, 영원한 비밀 가운데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눈,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진리 가운데 발견하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양심의 법이 내게 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 이목과 어떠한 상황의 판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온전한 길로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자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낮처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